회장님. 안녕하세요. 김선혜라고 합니다. 집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좋은 집에 절 데려와줘서 고맙습니다. 어서 오거라. 내 딸 혜란이랑 친구처럼 자매처럼 잘 지내렴. 혜란이에요? 이름이 참 예쁘네요. 네 이름도 예뻐. 김선혜. 정말요? 그런 말 해준 사람 없었는데 어쩐지 사모님이 좋아질 것 같아요. 사모님 말고 이제 엄마라고 불러야지. 해봐. 엄마하고. 엄마. 그래야지. 나혜금. 그 악마 같은 여자. 세상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고. 선혜를 친딸처럼 키워줄 것처럼 들여놓고 사실은 그게 아니야. 고명딸 박혜란이 말동무가 아니라 사실은 애빠지였어. 허약한 상속녀를 위해 자기가 왜 그 집에 들어오게 됐는지 알게 된 선혜는 그 집을 도망쳤고 나혜금이는 그 어린 것을 뒤쫓았지. 그러다 선혜는 뺑소니 교통사고가 난 거야. 운전자도 나혜금도 그 어린 것이 죽어가는데 그냥 보고 가더군. 우연히 내가 옆에 지나가다가 그 애를 살려낸 거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어떻게 두 번씩이나 가족도 없는 불쌍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나혜금은 그런 인간이야. 자기 핏줄만 못하라면 그만이. 기적처럼 살아난 선혜는 죽을 만큼 인생이 꼬였지. 그렇게 뭔가 마음이 병들고 미혼모 처제 채린이를 낳고는 결국 나혜금에게 복수를 시작한 거지. 그렇다고 자기도 겪은 불행을 어떻게 자식한테 되물릴 수가 있습니까? 애빠지가 어떤 건지 누구보다 잘 알면서. 복수가 다는 아니지. 그렇게라도 지 새끼를 옆에 두고 싶어하는 애미의 마음도 잊지 않았을까.